안녕하세요. 여기 치킨집이죠? 별로 안 치네. 거의 눈물 나온다. 배달 시킨 거? 뭐 KCC 다른 팀 있을 때 술 많이 먹었을 때. 그냥 치킨집 시키면 괜찮은데? 뭐 양념치킨하고 그냥 뭐 일반 치킨 좀 맛있게 해주세요. 아 너무 배 어제 술 먹고 아 뒤져요 지금. 촬영 안 하면 뭐 인터뷰 안 하면 그냥 가족이랑 같이 뭐 같이 있고 뭐 놀고 뭐 가끔 SK 체육관에서 좀 뛰고 그냥 행복하게 아주 심플하게. 아 생각보다 더 어려우고 4시간 반 동안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좀 제 머리에도 좀 힘들었어요. 2시간 넘으면 좀 멘붕했어요 진짜. 그거 좀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몸 쏟는 거 하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 좀 틀려요 느낌이가. 허재 형님 그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웃겨요 진짜로. 아니야 쓰레기야 진짜 족발. 그때 제가 무조건 특종 기계. 키 크면 바로 제끼고 작은 사람 있으면 그냥 개꿀 그냥 먹었어. 수비? 원래 제가 수비 관심 없었어. 고등학교 때도 수비 아예 안 했어. 그때 자신감은 장난 안 했어. 만약에 그 게임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뛰어 설렁설렁만 움직이면 허재 감독 제한테 바로 욕하고 야 너 안 뛰고 싶으면 그냥 나가. 그러면 다행히 제가 스스로 열받고 가서 더 열심히 뛰고 더 공격하고 그런 우리 다 잘 연결이 돼서 그거는 제가 잘 안 뛰고 우리 팀 졌어요. 강릉이가 그 반대쪽 먹었는데 제가 마지막 안 일어나고 그냥 고기 술고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. 허재 강릉이 쟤 보고 야 마 일로 와 빨리. 야 그냥 같이 한잔하자. 기분 왜 그래? 와 제가 뭐 잘 못하고 괜찮아 이건 농구야. 어? 맨날 잘 할 줄 못하지. 다음에 더 공격적 해. 오케이 알았어요. 그 정도? 근데 많이 도와줬어요.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승진이랑 통화했어. 근데 일주일 두 번? 세 번? NBA 있을 때 나 승진이 누군지 알았어. 뭐냐면 한국 선수 NBA 다행히 누군지 알아야지. 만날 때 안 껴고 야 형 이제 Welcome to Korea. 그거 느끼고 아, 이 진짜 특별 사람이야. 진짜 사람이야. 오케이. 아침밥 못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.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. 누구한테? 첫 번째 선수는 안녕하십니까. 통이요. 네. 요즘 두 분이서 좀 친하게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. 뭐 그냥 친하게 지내는 척하는 거죠? 별로 안 친해 우리. 별로 안 친해. 뭐 일단 뭐 시작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손절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너무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다정해야 되지 않나. NBA 리그 하는데 전태풍 정도 급을 제가 알 수가 없죠. 맞아 인정. 맞아. 뒤통수 제대로 치고 왔어요. 같이 은퇴하자 그러고서 태풍 형 갑자기 저기 문경원 감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뭐야 이거 뭐야 저 같이 은퇴하자면 그 씨발 태풍 형은 정말 소울메이트 그 이상이에요. 보통 이제 어릴 때 불알 친구들이라 그러잖아요. 이런 친구들한테 오는 느낌을 저는 태풍 형한테 많이 받고 있어요. 지금은 농구판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쪽에 마음은 항상 가 있어요.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태풍 형 화이팅! 그래. What's up KB? Hey what's up brother? 착한 마음씨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보였어요 많이.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랑 되게 더 빨리 친해졌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저희도 많이 따르고 후배들도. 아니 근데 전형은 원래 워낙 또 말주변도 좋고 기사를 봐도 음성 지원이 되는 그런 선수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야 병현 아 저는 그렇게 자신 없어서 좀 고마워 병현아 고마워. 그동안 좀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꼭 전해주고 싶네요. 아 고마워 형현아. 아 거의 눈물 나왔다. 처음 만날 때 나 입장은 약간 애기 느낌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진짜 멋있는 남자, 아빠, 남편, 선수 그리고 또 부상 나고 그런 다시 복귀했을 때 너무 잘하고 난 너무 자랑스러워. 자랑스러워 진짜로. 멋있는 사람 같아 진짜로. 그럼 앞으로 마무리까지 하고 두 번째 인생 너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. 오케이 고마워요 진짜. Alright KB. 네 바이. 바이. 아 너무 좋지. 따뜻한 느낌 줘요. SK 이렇게 좋은 구단인지 몰랐어 진짜로.
덜 좋아하면 더 쉽게 은퇴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좀 아, 더 뛰어야 돼. 왜냐면 구단 너무 좋은데 코치들도 좋고 선수도 좋고 근데 그냥 그만하자 이제. 어차피 뭐 최성원, 선영이 뭐 다른 젊은 까지 있어서 이런 아저씨 빼고 더 젊은 선수 뽑으면 더 앞으로 몇 년 뒤에 더 잘 할 수 있어. 의미 없어 계속 뛰는 거. 근데 양동근 의미 있어. 아, 왜 은퇴인지 몰라. 올해 시즌 내 건데 너는 내년이지. 이거 솔직히 얘기한 거야. 이 1년 동안 쟤한테 너무 잘 와서 진짜 다시 재계약하는 생각이 있었어요. 왜냐면 여기 너무 즐거운 시간 지나고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 SK 100% 응원하고 그냥 잘하면 너무 좋을 거야. 정말 감사합니다. 나 이름 태풍. 그 이름이가 좀 잘 쟤한테 좀 잘했는 것 같아요. 아쉬운 거는 SK 조금 더 일찍 오면 다른 실패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. 근데 그거는 조금 바꿀 수 있었어. 제가 여기 안에 한국 사람 느낌 있어. 그것 때문에 여기 한국 와서 한국말 해야 돼. 왜? 한국 사람에서 한국말 해야지. 그 이유 있어. 왜냐면 나도 한국 사람이야. 진짜로 좀 느껴요. 아우 12년 1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. 이제 앞으로 똑같은 모습 날라리 또라이 그 식으로 방송 쪽 갈게요. 그리고 만약에 우리 다시 만날 때 응원해 주세요. 길거리에서 보면 무조건 얘기해 주세요. 제가 사인 사진 무조건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